돈이 암만 많아도 똑같은 얘기지만 명예가 암만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소용없기 때문에 뮤직쇼에서 아주 월드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건강하게 삽시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야, 니네들은 박수도 없니? 어? 아이고, 박수만 치지 말고 너 나 눈깔 찔러. 너 눈깔이 날 찔렀어. 맞다. 선생님 뭐냐? 잠깐만, 잠깐만. 미소 너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왜요? 범죄 행위야. 네, 맞아요. 이러다 체련이 눈 찔르면 얘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니? 발바닥. 보름 됐어.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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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야, 소개 좀 하고 가자. 선생님은 며칠 됐어요? 나는 한 달,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기 소개를 니네들이 한번 멋지게 해줘 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자,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미스, 미스터. 네. 막 쓰세요. 아우,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 미스터입니다, 예. 아, 두 분이 한 집에서 사는겨? 네, 거래처예요. 아. 네가 MC니? 내가 쟤네들을 더 잘 알아. 아, 그래요? 아, 미스, 아니. 미스터는? 네. 아, 내가 행사장에서 많이 만나봤어. 네. 정말 이게 주격. 이거. 아. 뭐이가? 이거. 아, 이거 호대기. 예. 이거. 아, 이거 주격이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좀 품위 있게 방송할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아니, 어디를 봐서. 저희가 저기 주둥이로 주둥이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요것만 살아있어. 네. 아. 자, 그런 길에 말 나온 길에 30초 PR 시간. 30초. 주겠습니다. 네. 레디스 앤 젠틀맨.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초. 아, 네, 네. 아, 시끄럽다. 아직 심은. 예. 따지지 마에. 네, 미스. 미스입니다. 예, 우리 또 우리 만화님은요 미스 논개집 출신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박수. 출신이고. 박수. 예. 근데 네, 미스 봐. 미스터 중에 저 미스터가 네. 각설이계의 전설이야. 각설이? 아, 또 그래. 조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 아하, 한 치고 치고 늘어난다. 절 치고 치고 연병을 했어요. 야, 이거 뭐 하고 있냐 갑자기. 나도 어쩔결에. 아,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러 왔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보고 계시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빗기. 아, 손으로. 예. 손으로. 아. 이게 두피를 살짝 마사지 하는 듯 하면서. 네. 아니, 선생님, 얘는 좀 머리가 짧다. 선생님은 머리가 손톱이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아니. 내가 머리를 당기면 어떻게? 당기면 어떻게? 아니, 인양반을 당겨야지. 어디 당겨? 자, 내가 한번 해보고. 자. 아니 아니, 나 저기 여기 왁스 발라갖고 그러면 안 돼. 제 요새 왜 그러니? 앉아 있어, 앉아 있어요. 앉아봐. 자기 손가락으로 가볍게. 얘 또 뭐니 또? 뭐야? 스프레이, 스프레이. 아니, 제비 양반은 또 왜 나왔냐? 아이고. 어, 자기 가지가지 아닌데 얼굴에다 뿌리고.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아이고. 자, 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면은 이 두피를 마사지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져요. 비듬 생겨요. 머리가 맑아지고. 응? 되지도 않는 애드립 하지마. 머리가 맑아지고 또 뭐가 좋아지냐면은 네. 머리가 맑아져. 부기가 좀 들빠져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선생님 혹시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두피가 자극이 된다고? 딴 데서 하신 거죠 맞죠? 야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닌가? 와이제에서 오는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어디다 대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거 뭐예요? 이거 좀 보여줘봐라. 아이고 참네. 그래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저번 주고 살아. 언니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그래도 난다. 앉아 앉아. 이 동네에서 언니 좀 와. 이거 수업하기로 한데 시끄러 하나도 못 알아줄 거네 그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상태들이 조금 안 좋아. 상태가 진짜 안 상태네 진짜. 그지? 네. 개그맨 안 상태들이 네. 그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할 거 다 했다 야. 제이씨 자. 다 했슈? 머리가 말라지니까? 건강하게 삽시다는 여기서 마치고요 가수 무대 이어지겠습니다. 어, 뭐야?